주인 모르게 집이 팔리는 날벼락 같은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보험회사에 따르면 이런 사기는 판매를 시도할 때까지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소유권 사기 피해를 당하면 법원에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때까지 집단보는 물론 자산 활용이나 매매도 할수 없습니다. 또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이런 사기는 특히 시니어 주택이나 집을 임대하는 경우 더 취약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 사기는 신분 도용이 첫 단계로 모기지와 매매에 사용되는 운전면허증과 여권, 출생증명서 등 정부 발행 신분증이 신분 도용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분증을 공유할 때는 주의해야 하고, 신용카드와 은행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확인해 의심이 가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찢어서 버리고 우편물 도난은 없는지 확인하며 이사 갈 경우 우체국과 금융기관 등에 새 주소를 알려줘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세입자나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매매 사이트 또는 에어비앤비 같은 임대 사이트에 자신의 집 주소를 입력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료는 현금으로 받지 말고 온주 정부의 무료 온라인 툴을 이용해 상대의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토론토 부동산협회는 집주인은 세입자의 신용점수와 추천서 등의 문서가 허위가 아닌지 확인하고, 반대로 세입자는 실제 집주인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택 구매 전 이웃들에게 집과 집주인에 대해 물어봤다는 한 대학 교수는 요즘은 이름을 검색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사진을 교차 확인할 수 있어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소유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보험은 소유권 복원에 드는 법적 비용을 충당해주고 또 사기당한 새 주인도 보상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온타리오주의 엘시뷰 사이트가 공격당한 가운데 올해 사이버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시뷰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0일 사이 홈페이지에서 주류를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에어로플랜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갔습니다. 이에 엘시뷰는 이 기간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고객은 신용카드 내역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는 사이버 해킹 그룹이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빼낸 다량의 회원 정보를 다크웹에 팔아 돈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더 어려운 점을 이용한 범죄로 온라인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더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를 노린 해킹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진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 40% 증가했고 최근 석달 동안에만 무려 61%나 급증했습니다. 온주에선 토론토 아동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주일 동안 전산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비한 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보안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손쉽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과 정부기관은 보안 강화가 더 느려 이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과 정부 등의 강력한 보안 장치를 촉구한 전문가는 주민들에겐 유추하기 힘든 비밀번호를 만들어 사용하고 최신의 보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월 6일부터 10일 사이 해킹 피해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중요한 금융 정보가 노출된 만큼 신용카드를 새로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온주 엘시비오가 최근 우버와 손을 잡고 술 배달을 허용하면서 애주가들이 반기고 있지만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주류를 직접 배달하게 되면 수입에 큰 타격을 입고 또한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불법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의료 시스템 개혁안 중 사설 병원에서의 수술 확대 방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설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시작으로 무릎과 고관절 치환술 및 진단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술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정부는 이미 민간센터 13곳에서 수술이 진행되면서 병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의사 또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초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이나 센터 확장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와 간호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온주의사협회는 병원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응급실 대기 시간도 더 악화될 것이라며 특정 수술센터 확대엔 찬성하지만 여전히 병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료의 연속성과 환자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고 강조한 협회는 오늘 일부 공개된 내용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사설 수술센터 확장은 투자자의 배만 채워줄 뿐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사설 수술센터는 병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력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기존 시설에서 빠져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술 대기자 명단은 중앙에서 관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온즈의료 책임자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술 적체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인 25만 건으로 줄었는데 수술 대기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학교에서 학생 여러 명이 다투는 과정에서 총이 발사돼 교내 봉사 직원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토론토 코스번 에비뉴와 콕스웰 에비뉴 인근에 있는 이스트요 얼터네이티브 세컨더리 스쿨 화장실 안에서 6명이 다툼을 벌이자 봉사 직원이 이들을 말렸는데 이 과정에서 발사된 총알이 벽을 맞고 직원의 신발 안으로 들어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경상에 그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부터 교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경찰이 현장에서 달아난 재학생 등 6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사용된 권총도 외부에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토론토 학교에서 강력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서 지난해 할로윈 데이엔 18세의 남성이 스카버로의 학교 근처에서 총에 맞아 숨지고 15세의 소년이 부상을 입었으며 11월엔 스카버로의 한 학교에서 12학년 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캐나다의 XBB 1.5 확진자 수가 일주일 새 두 배 증가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새 전국의 XBB 1.5 확진자 수가 21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으며 전국에서 진행 중인 폐수 검사에서 XBB 1.5 관련 상위 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확산이 맞다며 개인 스스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앨버타주 보건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XBB 1.5가 주내에서 확산하고 있고 특히 캘거리와 인근 지역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주민들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향후 4주 동안 적어도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이 변이에 감염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백신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일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변이의 절대의 다수가 오미크론 하위여서 예방의 정도는 다르지만 효과가 있고 고위험군의 중증화율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상반기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들이 많은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한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과 HR 서비스 업체인 랜드스타드 캐나다에 따르면 중소대기업은 물론 정부의 다양한 조직에서 찾고 있는 디지털 개발자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기업의 인재 및 환경을 돕는 인사 담당자, 그리고 기계 엔지니어와 회계사, 비즈니스 분석가, 디지털 마케팅 코디네이터, 생산 관리직, 건설 프로젝트 관리직 역시 유망 직종이며 이 분야의 중간 또는 최고 연봉은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어 인력난이 끊이지 않는 간호사와 은퇴가 늘고 있는 용접 분야, 고객 서비스 담당, 트럭 운전, 판매, 창고 분야도 유망한데 이들 중엔 특별한 교육이나 숙련된 기술이 아니어도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두 나라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의 주최로 열린 행사엔 롭 올리펀트 외교 정무차관과 폴토필 아테 차관보, 캐나다 정부 및 의회 인사, 한국전 참전용사 등 주요 인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교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은 어제 아침 이몽순 대사를 별도로 만나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제 이몽순 대사는 지난 60년간 쌓아온 한국과 캐나다의 우정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60년을 위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사관과 각지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수교 기념 행사에 캐나다 국민과 한인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념 리셉션에서 박진 장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되어 함께 미래 발전상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공급망과 신흥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한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윤 대통령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이 교환한 축전 전문이 낭독됐습니다.